조리비는 얼마예요, 거기는? 총 18? 18만 원 정도? 아, 진짜? 나왔던 것 같은데. 어씨, 내가 더 싸네? 윈도우는 거기서 산 게 아니라 제가 윈도우도 따로 거기 회사에서. 지금 이것도 봐봐요. 이게 지금 달라 말라 이 패네. 이게 뭐예요? 이거는 왜 거꾸로 해놨어요? 왜 거꾸로 돼 있을까요? 하나 달렸어요? 두 개 달렸어요? SSD가? 두 개 달렸어요? SSD 두 개. 아, 두 개 맞네. 위아래 두 개 달렸구나. 여기 여기 달았나? 불량 부품을 찾는 게 어려운 거지. 저 무상 서비스 기간인데. 야. 네. 이게 방열판이에요. SSD에서 열이 많이 나니까 이게 방열판을 붙이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보호 비닐이에요. 이게 있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 이렇게 띄고 이걸 붙여야 돼요. 아주 좋네. 새 거네. 아, 좋다. 재밌다. 또 재밌는 거 나온다. 유튜브 많이 나온다. 안 떠요. 안 떠요? 얘가 인식이 됐던 거네. 설마 SSD가 하나만 있는 거 아니겠지? 저기 일본에 있겠지. 일본 봅시다. 이런 인식이 안 된다고요? 아, 얘도 새 거다. 아, 얘도 새 거. 이게 원래 조립 이렇게 맡기면은 원래 이렇게 세핑으로 주나요? 직원이 조립했나? 아, 사장님이요. 아, 하셨어. 야, 오픈해야지, 오픈식. 아, 세핑. 오늘을 위해서. 18만원짜리 조립인데 이거 두 가닥으로 한 거 봐. 요즘에는 요거 이렇게 안 해요, 조립을. 하나를 나눴잖아요. 데이지 체인이라고 해요. YGR 친 건데 한번 이슈가 있어가지고 요걸 나눠서 따로따로 꽂아요. 이렇게 있다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에요. 3060 정도면 이렇게 해도 되긴 돼요. 18만원짜리 조립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옛날에는 저도 이렇게 했어요. 내가 그 조립 받고 컴퓨터를 켰는데 내가 그 문제가 있는 걸 알았는데 거기 조립처에서 여기 컴퓨터 이제 우린 조립을 다 해줬는데 아마 차 이동 중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부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해가지고 우리 부가 알아서 한 거지. 보내가지고 하면 여기서 제가 다시 끼우면 바로 그냥 끼면 나갈 거지. 낄 때 꼭 이제 이거 끼고 붙이고. 네. 뒤에 한번 까볼까? 궁금한데? 난 옆으로 돌려버리거든요. 다 나름 그래. 다 나갔진 않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됐어. 일단은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위에 집에 있죠? 아, 네, 있습니다. 이거 위에 먼지 그거 쌓인다고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먼지 쌓이라고 해놓은 건데? 아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